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 한반도를 원한다. 참석자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박홍서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각자 소개부터 했으면 합니다. 저는 1985년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수로 지내다 감형되어 13년 2개월을 교도소에 갇혀있다 1998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에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연세대학교에서 북핵 문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보혁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정부, NGO, 학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석 동서대학교 인문학술연구교수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한 부분은 미중관계로 최근에 미중카르텔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나는 시각으로 국제정치를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주류의 시각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한반도 외세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만 한반도는 지금 격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안보와 외교를 이끌어 나갈지 주시하는 상황이고 북한이 2017년에 선언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의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심지어는 전술핵까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의향을 보이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는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달리 엄중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적인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겠는지요? 서보혁 북한이 호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북핵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포기시켜야 한다는 선비핵화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평화 체제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도를 통해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해보겠다고 얘기했고 북핵 문제를 한반도 냉전 구조인 정전체제와 연관된 포괄적인 인식 속에서 여타의 관련 이슈들과 함께 풀어나가자는 입장으로 선비핵화의 입장과 대립지점을 형성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진행된 담론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대북정책이 너를 띄었습니다. 4월 18일 신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계승 지속하고 어떤 것은 변화시켜야 될지 정책 경쟁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북한이 미국과 마치 전쟁을 치를 것처럼 상당히 위태위태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큰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세계 평화 프로세스 촉진자라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은 미국이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북한의 포괄적인 안전보장과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요구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의도를 무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정상회교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입장 통일이 되지 않았고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인 공경에 처하면서 북한을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우선 영변의 핵시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해주고 나머지를 다시 묶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2단계 비핵화라는 의견을 제가 정부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게 한꺼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조치를 취하면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도 남북관계에 그렇게 큰 이득이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단체제의 장기화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핵분단체제라고 봅니다. 슬기롭게 준비해서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만, 미국은 1차 북핵위기에서도 CVID였고 제2차 북핵위기에서는 베이징에서 6차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역시 핵심은 CVID였습니다. CVID가 달성 가능해야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혹독한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경우에 이후의 상황을 보면 CVID의 목표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미국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 분열 물질을 만드는 곳으로 영변의 플루토늄 외에 다섯 곳을 더 지목하기도 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분열 물질 생산이 오히려 플루토늄을 몇 배 능가하고 있고 또 영변 핵시설만 폐기했을 뿐 핵무력의 질량적 고도화는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제재는 상당 부분 완화되고 남북관계도 경협까지 진전되는 상황을 미국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외교장관 왕이가 북핵 문제를 풀려면 북핵 문제 로드맵의 최종 지점에 대한 합의점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정철 교수도 비핵화를 출구로 출구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서 북미가 타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국이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홍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국가들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중국의 외교장관인 왕이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쌍꺼 병진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도 목표와 대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비핵화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방기되어 방치되어야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를 고집할수록 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는 별개로 놔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혹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의 최고 목표가 아닐까? 미국의 이런 속내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협정 전에 관계 당사국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은 일본 자본, 중국 자본, 남한 자본,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조차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차원에서 미국이 소외될 가능성을 비핵화라는 담론으로 차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대전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풀릴 것이 없으니 생각을 전복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